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그 이벤트 당첨자 발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바로 당첨자 발표를 하기 전에 우선 제가 마감을 하고 나서 댓글을 확인했을 때 총 5,900개 정도가 됐었거든요. 응모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당첨되신 네 분이 알려주신 방법, 참신한 방법으로 앞으로 많은 이벤트를 할 거니까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벤트를 노리시다가 앞으로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패키지, 1번 패키지의 당첨자분은 성함이 굉장히 예쁘세요. 성함이 저는 이경선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중성적인 이미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성함이 이쁘신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성함이 레미솔 분이에요. 축하드려요. 이분은 여러 개를 써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3개 정도 제가 좋아하는 걸 보여드리고 그 이모티콘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벤트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완전 덕후거든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복숭아랑 막 이런 애들 너무 귀엽잖아요. 막 돈 주고 사고 카카오 택시 타서 일부러 받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제가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방법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당첨자분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이진주님이에요. 이분은 제가 어디를 놀러갈 때 어딜 놀러갈 건지 예고를 하고 그 곳을 맞추시는 분들을 뽑는 이벤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이게 영상이 일요일에 올라갈 거니까 목요일날 아마 여행을 갈 거예요. 저는 당연히 여행 갔다 오면은 여행 브이로그만 올려야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벤트를 같이 하면서 더 의미 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3번 당첨자분은 정지윤님이에요. 너무 깨방정 같은데? 이분은 이미 자이언티가 제가 계속 밑에 보고 있죠, 핸드폰 때문에. 이분은 이미 자이언티가 했던 방법인데 의미 있는 장소, 예를 들어 지하철 보관함 같은 곳에 선물을 숨겨놓고 비밀번호 힌트를 주고 맞추는, 직접 가서 이제 맞추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저는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선물 숨겨놓고 몇 시간 동안 뒤에서 몰래 이렇게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맞추시는 분이 생기는 때 갑자기 일어서면서 축하드려요! 를 해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저는 한 2-3일 동안 그 앞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고 실제로 이게 그나마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조금 포함된 것 같아서 뽑아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 패키지에 당첨되신 분은 임에라님이에요. 축하드려요. 이분은 저렴이 고렴이 같은 색 맞추기, 물론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저렴이 고렴이는 단어가 아닌 걸 알지만 인터넷 용어처럼 쓰도록 할게요. 어쨌든 저렴이 고렴이 맞추는 이벤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네이버 블로그를 잠깐 했었을 때 그런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언니 이게 이 제품의 저렴이라는데 색 정말 똑같아요? 라는 요청이 많아서 제가 안 그래도 그때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색에 한해서 손목에 딱 한 번씩만 발색을 해서 최대한 발색이 정말 가까운 사진 딱 한 장만 놓고 뭐 하나하나 비교하는 펄 크기, 펄의 그런 색감들, 그리고 발색력 뭐 이런 거를 다 비교하는 게시물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나면서 굉장히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네이버에 그렇게 올렸을 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그만 차이지만 정말 많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이벤트를 하면서 하나의 정보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총 레미솔님, 이진주님, 정지윤님, 임에라님 네 분을 뽑았고요. 이 분들은 영상이 9일날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함, 핸드폰 번호, 주소 이거밖에 없죠. 이거 세 개를 적어가지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안 보내주시면 자동 취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른 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실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마 13일 날 여행을 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갔다 오면 18일쯤이 될 테니까 아마 18일이 지나고 선물을 보내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 생각보다 늦나? 그리고 제가 여행을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인스타그램에 어디를 여행 갈지 힌트를 드리고 그 이벤트를 같이 해서 당첨되신 분들도 이때 같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벤트 할 거 많으니까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제가 가끔씩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도 많이 와주세요. 그럼 응모해 주신 약 5,900분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이벤트로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금방 또 다시 오도록 할게요. 안녕!